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전지 훈련을 가지 못하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와 NC다이노스가 각각 홈구장에서 동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비닐하우스까지 등장했는데요. 두팀 모두 우승 의지를 드러내며 시즌 끝에 우승 짓는 승자가 되기 위한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부산 사직야구장에 큰 비닐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따뜻한 조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로 가지 못하자 롯데자이언츠는 홈 부산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호텔에서 합숙하면서 팀워크를 다지기로 했습니다. 항상 목표를 잡고 또 우리가 훈련에 임하고 또 경기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4강 하고 난 뒤에 저는 내년에 우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재계약하며 팀 훈련에 합류한 이대호 선수. 우승 옵션을 넣으면서 사실상 마지막 선수 생활 2년을 우승과 함께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려고 우승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팬들한테 항상 죄송하지만 분명히 좋아하실 때도 됐고 뭐 한 번 더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난해 통합 우승팀 NC 다이노스도 연고지 창원 마산 야구장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던 나성범의 팀 합류로 전력 누수는 제로. 올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2연패를 노립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활약한 송병기 투수 등 명건들이 더 성장할 것이 기대됩니다.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해서 개막 엔트리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 프로야구단은 4월 개막 전까지 모두 국내에서 훈련합니다. KT비즈가 부산 기장, 두산 베어스가 울산 등 수도권 팀들이 따뜻한 동남권을 훈련지로 선택해서 부산 경남에서 미니 리그도 치러지게 됐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